인천 항에서 228km, 북한 땅까지는 17km. 서해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저희가 보이는 데가 북한인가요? 네, 저 보이는 게 지금 북한이에요. 어디예요? 저기 어디예요? 저기 장산곶이고, 네. 저 기둥 하나 있는 게 장산곶. 네. 진짜 가깝네요. 역사의 아픔과 분단의 긴장이 서린 섬마을. 이곳에서도 삶은 계속돼 왔습니다. 곡식이 크는 재미가 그렇게 재미나. 이 곡식 크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 씨앗 하나 갖다가 놓은 게 이렇게 된 거야. 일상의 기쁨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희미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하고 이거 우리 할아버지예요. 북이 고향인데요. 23살에 백년도 아니고 지금 88세예요. 응? 고향 지금 기억나세요? 나죠. 눈 감으면 어려서 다니던 데고 학교 다니던 길 다 생각나죠. 기억은 흐려지지만 추억은 짙어지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리움은 쌓입니다. 그리움의 섬 백령도 이야기입니다. 백령도에는 모두 7개의 항구가 있는데요. 북녘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3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 사항포구입니다. 항구가 조용하네요, 오늘. 예, 저 바라불어가지고 네. 애들이 출항 안 돼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 바람만 남았네. 발이 묶인 지 사흘째. 고기잡이는 못 나가고 바닷가 애들 나와 계시는군요. 뭐 좋은 일이 있어 지재하나요? 좋은 일이요? 예. 좋은 일 있을까 하고 지재해요. 좋은 일 없어요? 없죠. 뭐 나이든 먹고 뭐. 다시마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따오신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냥. 아, 하루에 밀려 들어와요. 네. 아니, 아깝잖아요 버리긴. 이거 오늘 지나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리면 썩는 거고. 농촌에서 할 거 놓고 이러구나 해서 용돈이라도 좀 벌었어야지. 용돈 벌 것도 없고. 네. 서울이나 이렇게 바깥에서 뉴스에서 보면 여기 막 무슨 긴장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긴장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주민들이 맨날 저거 쳐다보고 있는 거 뭐 긴장감이 가요. 전쟁이 난다면 네. 서울 치지 백년도 돼요. 조그만 거 뭐하러 쳐요. 안 치지. 최북단 긴장의 섬으로 알려진 백령도지만 주민들의 체감 온도는 다른가 봅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여기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북한 밤에 불 켜고 그러면 북한에서 본다고 아.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정부에서. 아, 그래요? 네, 여기 전부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이 여기의 마을이에요, 지금. 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정부에서. 저기 마을. 그 지붕 색깔은 다 똑같고요? 똑같이 다 해놓은 거였죠.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한 해 수확한 쌀로 3년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농토가 넓은 섬이기도 합니다. 내가 두둑에 심었더니 이렇게 잘 된 거야, 깨가. 나도 작년에 덜게 해갖고 서 있잖아. 네. 기름 팔고 뭐 해서 200만 원에 덜게 팔았어.
들깨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네, 들깨, 기름 짜고 깨로도 팔고. 와. 육지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어보고선 네. 자꾸 찾아. 아니 우리 어머님은요 네. 농사 짓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럼 재미로 하지. 그래도 재미로 하지. 그래요. 근데 일이 너무 많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이제 조금 좀 덜 못할만하면 안 해야 돼. 네. 도대체 해내야지. 우리 아들 내들 있잖아. 저 인천에서 인천 가자동서 사는데 우리들이 벌어서 집 다 2억 주고 다 사줘서 아파트 다. 자식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들의 낙이야 여기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많이 달리고 그냥 멋있댔는지 네. 병 한 개도 없고 그냥 아버지 그래서 장로님들은 장로님 이거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서 좀 영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도 잘 돼서. 아 너무나도 잘 돼서 네, 자랑하고 너무나도 싶어서. 여기다 할아버지 밭이에요? 네, 요거 이게 전부 다야.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짓는 이정순 어르신. 길이 여물었네, 야. 땅콩도 잘 됐어요? 네, 잘 된 거예요. 그래, 이거. 달려서. 땅콩, 네. 노랑콩, 까만콩, 또 에, 파, 쪽파, 배추, 무. 들깨, 뭐 하여튼 처음에 여기 계산했을 때는 16가지 식물 떴어요 여기다. 오. 대체 뭘 보시기에 이렇게도 흐뭇하실까요? 반가운 소식이라도 온 걸까요? 야 이거 귀여워라.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이제 8월, 9월, 10월, 8개월 된 거지, 8개월. 이름 있는 거 아니면 신발도 안 신어. 신발도 16만 원이야. 내가 나가서 꼭꼭 해주는데 1년에 한 킬레씩 사준 거예요. 애가 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손주 16만 원짜리 운동화 사주시고 네. 할아버님은 이거 슬리퍼 얼마짜리? 만 원. 만 원? 이것도 인천수 사가지고 들어간 거야. 근데 제가 나 그런 거 해주는 건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 안 해. 아까우면 못 해줘. 그냥 맘 놓고 그냥.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중화동 포구. 백령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많은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80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중매를 섰는데도 결혼식 날에 그때만 이 할머 이 사람이 내 부인이라는 걸 알았지 그 전에는 가봐도 수집어 가지고 도망 다니니까 또 그런 클래스들이 몇 명 돼서 얻은 거 얻은 건지를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만나서 평생 백령도를 지켜오셨군요. 바다가 거칠어서 다들 출항 못한 오늘 같은 날 누가 바다에 나갔나 본데요.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언제 들어오나 하고. 한참 쳐다봤죠. 왜 더 걱정하냐면 아까 파도가 한참 막 이랬어. 그래서 지금 갑죽이라는데 거기 저 대충도 있는데 가면은 더 많이 잡는데 거길 갔다고요. 아침에 오셨나 봅니다. 할머니가 학수고대 하던 바로 그분 바깥 어른이 무탈하게 돌아오십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의 애를 태우며 바다에서 뭘 잡아오셨을까요? 뭐 잡아오셨어요? 우와 이런 건 물어. 네. 이런 건 놀래미. 이거 지금 손질해가지고 좀 오늘 드세요? 오늘 이제 가서 째가지고 네. 다시 쳐서 소금 절여놔야 돼. 일단 내일 넣어야 돼. 오늘 같은 날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뭐야 남이 아니야. 육지에 나가 살던 부부는 정년퇴직하고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지. 많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많지.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곳, 고향입니다. 동틀 무렵 밤새 닫혀있던 포구에 문이 열립니다. 문 열리자마자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가시게요? 오늘도 배 나갈 거예요. 난 배 좀 저기다 빼놓으려고요.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나흘 만에 뱃길이 열리자 어민들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저기 초소에다가 무슨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포구에서 배 나간다고 출항을 얘기하고 나가는 거 신고하고. 아, 매번 나가실 때마다요? 네, 하고 돌아서 또 돌았다고 또 얘기해야 되고. 아, 오늘 바다는 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놀래미하고 이제 물고기요. 근데 많이 잡혀요? 아, 많이 잡혀도 잡힐 만큼 잡혀요. 조상들 모시는지 무릎도 잡았다든지 산에 올릴 것도 잡아야죠. 한 발이라도 앞서 도착하려고 다들 바다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늦으셨군요. 고봉포구의 막내 선장 강진섭 씨입니다. 거울 시간이 좀 늦어졌어, 어떻게? 아니, 아직 물 때는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요? 네, 물 때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가 적을 두고 있는 고봉포구에서도 북한이 지척입니다. 소형 어선으로는 1시간여, 쾌속선으로는 30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요즘 백령도에선 삐뚤이라고 부르는 소라가 제철입니다. 그런데 나흘 전에 설치해놓은 통발에 아무것도 들어있질 않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잠깐 다 도발돼요. 저 중국배도 그렇고 중국배도 아무래도 저영이 크죠. 좋은 건 없죠. 지금 보니까 백년도 국내에서만 얼마 안 떨어지네요. 아직 못 가라고요. 못 나가요. 저쪽에 지금 PK 있는데 저 PK 네. 저 정도면 저기 나가면 안 잡혀요. 월선이에요. 빵빵선이에요. 못 나가게. 저 나가봐요. 또 중국배들 바깥에서는 중국배들이 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뭐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단의 아픔을 비집고 들어온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어장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3시간 조업의 결과물이 겨우 소라 한 상자입니다. 메말라가는 생계 터전이 실향민들에겐 탄식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원배 어르신의 고향은 북녘입니다. 옛날 쪽에 저 LH 타고 왔거든, LH트. 예. 허달고 다 짐을 다 싣고 와서 예. LH 다 실리고 예. 손은 내버리고 와야 되지 않냐고. 아, 왜요? 아, 이북에다 놓고 놔야지 LH 타고 오는데 속까지 싣고 올 수 있나. 아, 배에 손은 못 실으니까. 그래. 손은 못 실으니까, 야, 저 잡고 말자. 잡아가지고, 나, 그, 올 적에도 날이 좋았어.
그 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 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 잡아서 다 나눠, 각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 나눴지. 돈도 안 받고? 돈 안 받고 다 적어놓고서, 이제 고향 가면 다 주기로 하고, 우리 올 적에는 일주일 열흘이면 고향 간다면서 나온 게. 예. 어렸을 때 놀던 장소 같은 것도 많이 기억나시죠? 아, 그렇죠. 이, 우리 년대는 모래장수리, 갯장수리, 인데, 예. 망둥어를 잡으려고 바가지 가지고 동 막고서 물 퍼서 망둥어 한 바가지씩 잡아서. 예. 그 생각이 나. 예. 그때가 14살. 피난길에 오를 땐 일주일이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나도 여기 피난을 와가지고 집 뒤쪽에 아버지가 옛날에 고향에서 집 뒤쪽에 이렇게 지은 게. 집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아, 안 날 리가 어디가 있어요. 북한이 지척인 백령도는 실향민의 섬이기도 합니다. 주소갈 장현으로 해야 되겠지? 그건 황해도 장현군 장현읍 칠남리. 장현군? 장현읍. 장현읍? 주민의 상당수가 전쟁 때 월남한 황해도 출신이거나 실향민 2세입니다. 고현님은? 진석동. 거기 진석동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거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산가족 신청 그 대양적 집사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 누님 딸이니까 딸을 딸에 대한 요 신상을 그 당시 걸 기억해서 가지고 와요. 그건 지금 어머니한테 여쭤보시라고. 그래야죠. 그래야 내일 내가 가져 나가지.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할머니는 63년 전 생이별한 큰 딸을 찾고 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딸도 이젠 노년이 됐겠죠. 그리움의 세월은 길었지만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만나보려고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 생각도 몰라요. 들어가고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여지껏 가서 이내다 그 사람들이 죽여서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 않아 연영도 상가도 죽을 나이도 안 되고 오늘 때 생각나냐 학교 입학시킬 적에 여기는 이렇게 호사실이 공부도 시키는데 북에는 뭐이랬을까 또 시집갈 적에 그런 때다 그렇게 많이 남편은 한을 품은 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님도 늘 그리워하시다 그럼 돌아가셨겠네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산림직에 처음에 근무하셨는데 산림청 소속 그러다가 저 강원도 쪽으로 이제 전보 발령 났는데 사표 내고 안 갔어요. 거의 왜요? 고향 바라보는 곳에 살고 싶다고. 돌아가신 날까지 여기 떠나지 않은 이유는 고향 때문에. 그러니까 고향 보고 싶어요. 안 됐지 못 보도록 하시죠. 다 도망쳐서 오니까. 얼마나 사무치셨을까요? 여기가 이게 내가 북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건. 북에서 찍으신 사진? 네 결혼 전에 찍었던 거고. 이거가 우리 하나봐요 이게 북에서 중학생 때. 이게 아버님이에요? 네, 제 아버님이에요. 다 피난 나와서 살면서. 사진도 하나도 못 찍었대서요. 네 살 나더라. 사진으로 남아 있었으면 네.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없어요, 사진. 그러셨고. 빛바랜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지만 네 살 되기 딸의 모습은 할머니 가슴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에 나간 어선들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 갔어 아직도? 예, 안 갔어요. 낚시하시러 오신 거예요? 야, 이거 봐봐라. 묵직한 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요? 오, 말 잡았지. 왜 이렇게 낚시를 잘하세요? 혹에 물리주는 게 뭐? 대풍년이네요? 대풍년. 대풍년. 어.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미 우럭. 놀래미 우럭. 이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째갖고 말려야지. 말리는 거요? 응. 그러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야지. 아, 이거 다 그냥 놀아 드시는 거예요? 이거 형제들이 말하는 게. 몇 형 되신데요? 우리가 9남매야. 추석 준비하러 바다로 나갔던 김정우 씨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많이 잡았네. 진짜요? 예. 처음 잡았네 지금. 아이고, 진짜 많이 잡았구나. 명절에 찾아올 형제들에게 고향의 푸근함을 안겨주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입니다. 산에 넣으면 이제 육지에서는 조기를 놓더네. 네. 백인대에서는 물하면 우륵을 많이 놓아요. 아. 우륵을 째가지고 말려가지고 배치해가지고. 예, 제사상에 우럭이 올라가요? 네. 이게 백인대에서는 우륵이 올라가요. 올 추석에 올라가겠네요? 올라가죠. 항상 올라가죠. 어제 고추를 말리던 중화동 포구. 바다에서 또 어떤 풍성함을 얻어왔을까요? 이게 다시마예요. 다시마. 그 혼자 작업하셨나 봐요. 네? 네? 혼자 작업하셨나 봐요. 혼자 사는 게 혼자 가는 게 지금. 아.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에 들어도 천직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되셨는데요? 32년. 아, 그 백령도 여기가 고향이세요? 네. 하, 진짜 오래 배 타셨네요, 그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배 탔습니다. 지금 저 차가 밧줄로 끌어준 거예요. 아, 전 자동으로 지금 어디서 기계가 내가 죽어서 기계 끄는 게 아니고 요게 수가지 지금 도르래 역할을 해가지고. 어머, 아니 이런 머리는 어디서 썼어요? 아니, 빨라야 돼. 이렇게 다시 말해도 전복이 붙었다고. 어디에요? 어디에 전복이 있어요? 붙었잖아. 오, 와, 전복 크다. 이건 내 거. 이건 어머니 거예요? 응. 이건 내 거. 와, 전복 되게 크다. 응. 네. 잡아 갖고 왔나 보래. 지나가던 할머니가 찬거리를 얻었습니다. 막상 떠나면 그리운 것이 고향입니다만 젊었을 때 한 번쯤 떠날 생각도 해봤을 법한데요. 길 나가서 직장 생활을 딱 3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달 봉급이 58,000원. 근데 여기서 전복을 잡으면은 2시간만 하면은 돈 10만을 버는데 그걸 아직 여기서 직장 생활을 못 한다. 아. 대인들로 들어왔어요. 이게 아직 평생 반려자는 찾지 못했다는군요. 왜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가셨어요? 혼자 가나? 여자게 세가지. 그래도 이렇게 좀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좀. 그리고 이 시골에서 살려고 하질 않아. 토박이, 노총각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향살이를 하는 이들에겐 그리운 고향 풍경 중 하나겠죠.
80년 넘게 백령도를 지켜온 오경록 할아버지가 오늘도 포구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할아버지, 그건 줄을 왜 당기시는 거예요? 아, 저거 줄이 느슨하니까 씌어매 둬야지. 아, 단단히 매들려고요? 네. 내일은 바다 나가실 수 있어요? 네. 내일 왜? 안 나가세요? 네. 어제도 안 나가시고 계속 못 나가셨잖아요. 나는 내일 딴 데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아, 내일 어디 가세요? 일단 너 일자리 나가야 되니까. 또 돈 벌러 가세요? 그럼. 와. 소소한 일상이 쌓여 어느덧 추억이 되는 그곳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바다가 잔잔합니다. 뱃일 나가기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디 나가세요? 응? 오늘 어디 나가세요? 다시마, 제철로. 아니, 어제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도 해야지. 날씨가 좋으면 다시마는 매일 해야 돼. 서해 최북단 긴장지대로 알려져 있는 백령도는 비경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기도 합니다. 백령도 절벽이 너무 예뻐요. 매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곳 많이 보시는 것 같잖아요. 매일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최영소 씨는 해녀처럼 물질을 합니다. 백령도에서는 해녀가 몇 사람 없어. 전부 다 해남이지, 남자지. 아, 백령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 미역, 해삼, 전복. 아하. 매일 바다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다시마를 채취해옵니다. 벌써 다 죽어요? 와. 이게 딱 아주 나오는 거야. 아. 이래서 여기 담는 거야, 이렇게. 와, 진짜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지금. 벌써 따셨어요. 그에게 고향 바다란 마르지 않는 보물 창고입니다. 금세 또 바다의 선물을 갖고 나옵니다. 와, 엄청 큰데요? 되게 커요, 다시마. 어릴 적엔 놀이터였고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를 하면서부턴 생활 터전이 된 바다. 육지에 한눈 팔았던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도 고향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바다 보고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 배 타는 건 남의 간섭 안 받고 자기가 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잡는 대로 갖다 주기만 하면 돈은 내 앞으로 붙고. 어선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각. 손녀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던 이정순 어르신이 포구에 나옵니다. 유지방석에 나오셨네요? 예. 물때가 오늘부터예요, 나는. 아, 뭐 잡으러 가시는데요? 홍합 잡으러. 이거 타고 가세요? 네, 이거 타고 저 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1인용이겠네요? 네, 1인용.
1인승 자가용이 아슬아슬합니다. 어르신은 농사도 짓지만 본업은 홍합 채취입니다. 매일 나는 웬만하면 혼자 다녀. 아, 여러 사람 댕기면은 네. 그걸 여러 사람을 다 건설해야 되잖아 내가. 네. 근데 나 혼자 가면은 나 하고 있는 대로 홍합이 요 바위에서 하다가 홍합이 없으면 요 바위로 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많이 다녀. 어르신의 고향도 북녘입니다. 나도 귀한 자식이고 그러니까 고무 네. 신발을 사다 신겼는데 네. 아 그걸 신겨 가지고서 엎고서 피란 나 하늘은 뭐들로 다 덮어서 나오다 보니까 신발이 한 짝이 와서 보니까 한 짝이 네. 없더래요. 아 새로 산 신발이. 아무튼 그것도 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네. 어르신 고향은 어디세요? 황해도 송어예요. 쑥 들어갔죠 이렇게. 예. 네. 그 쑥 들어간 그 놈이 딱 될 것 같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고향 많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요. 야 이제는 아무래도 우리 죽기 전에 있는 털린 것 같다 한데 야, 너희들 쪽에는 한번 가보려는지 보러 왔다. 그 얘기는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조각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내가 도움하는 자리가 여기서부터 다 쭉인데 오늘은 뭐 물도 안 썩고 아직은 흘린 것 같아. 홍합은 갯바위에 배를 대고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작업이 어렵습니다. 부두에 있을 적에는 예? 상포 포구에 있을 적에는 예. 바다가 매끈한 것 같았죠. 예. 빤빤한 것 같았는데 배 나오니까 이렇게 꼬불랑꼬불랑하는 거 봐요. 그러하잖아요. 오늘 조업 못하시면 어떡해요? 안 못하면 내일 또 하죠. 오늘 못하면 내일은 해 안 떠나면. 경비정이 어선 한 척을 끌고 옵니다. 우리 상포 밴드 왜 저렇게 또 끌고 들어오지? 에이, 저게 경비정이거든요. 저게 차고 들어와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 건물 탄 거야? 아, 가면서 다 들어가. 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봐야지 뭐. 못 걸러가려면 분명히 해야 될 그러던 걸러달라고 해야지. 아, 그 건물을 찾으면 에휴. 아이고, 저 배도 오늘 조업 못하겠네. 네, 못해요. 아이고, 속상하시겠어요. 네, 조업 틀린 거예요. 어르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나요? 아이들, 애들, 우리 그 손녀 난 거. 또 손주 새끼 걔들 다 무사히 그저 잘 크고 아픈 게 잘 커서 하여튼 우리 그 손주도 내가 걔 앞으로도 내가 돈을 해놨어요. 5천만 원 대학 갈 거. 예. 5천만 원 가지면 대학 간다. 예. 내가 건강성 다 해놨는데 아이들 바라는 거지 뭐. 아이들 건강하고 그죠. 어르신의 아버지 역시 같은 소망으로 타향살이를 견뎌내셨겠죠? 파랑 관계로 조업은 끝났습니다. 북녘에 남겨진 딸을 찾고 있는 최응팔 할머니 댁. 이산가족 상봉 신청 서류를 작성하러 들어왔던 아들이 오늘 돌아갑니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 뭐 농사 진 것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그게 나가서 형제들 나눠 먹으라고. 뭐예요 그게 싼 게? 뭐 농사 진 거 양파도 있고 농사 진 거 감자 뭐, 아니었지? 감자 지난번에 갖고 나갔잖아요. 농사 진 거
또 뭐 바다에서 난 그런 거 이제 누가 준 거 모아둔 거 그런 것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야죠. 가서 또 또 내 본업일 본업을 또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또 명절 때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어떠세요? 병영도 고향이시잖아요. 병영도 어떤 느낌이세요? 오면은 어머니 계시고 동생도 있고 동네 동창들 다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푸근하고 좋죠.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저기 저 1949년에 태어나서 68년도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나죠? 그러고 나가서 방학 때 들어오고 또 이제 퇴직했으니까 어머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어머니 같이 또 밥 먹어도 먹고 가고 자고 가고 놀고 가고 좋잖아요. 그냥 어머님이네요, 병영도는. 그렇죠. 어머니도 더 하죠. 도착하면 전화 드리고 또 명절 때 들어오고 제사 때도 한 달에 오면 또 전화 드리고 이렇게 종가서 나눠주고 건강히 잘 계세요? 가서 수고 많이 하고. 예, 아니 수고 많이 내가 집이라고 도와주는 거지. 또 나 전화 하세요. 네, 가서 며칠 있으면 또 볼 거. 아들을 배웅하고 난 뒤 할머니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합니다. 그 산이 안 보이네. 할머니 저기가 할머니 고향 쪽이에요? 이 산 뒤에. 아, 이 산 뒤에? 산 뒤가 근데 박석산이라고 이 산이 도가야 되는데 그 이렇게 된 뒤가 보이고 하나도 장현군에선 제일 큰 산이 여기서 보여요. 근데 오늘은 그 산이 안 보여요. 바다 건너 저 산 너머에서도 생이별한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겠죠. 가끔 나가서 여기서 한 번씩 그러면요. 그러면요.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이렇게 뭐 이산 가족을 찾는다 뭐 한다는 게 그 몇 년 전에 있었군. 또 지금 새로 실시가 되어서 제가 그걸 희망을 하는데 한 번 태웠으면 좋겠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갈 수 없는 그곳. 가로막힌 장벽을 넘어 그리움만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도 먼 훗날 추억의 한 조각이 되겠죠. 과연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평생 섬을 지켜온 오경록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평년도는 내 몸과 같은 섬이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서 평생을 이곳에서 세상을 마치니까 내 몸과 딱 같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응팔 할머니의 하루는 그리움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가려고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이산가족 성공은 잘 되겠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할머니 고향 얼마만큼 보고 싶으세요? 그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래도 잊어버리진 않고 눈만 감으면 내 고향 그대로 모습이 항상 그건 떠나지 않았죠. 내가 슬플 때도 그렇고 즐거울 때도 그렇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제가 아침부터 괜히 할머니 또 고향 생각나게 만들어드렸네요. 아니요. 누가 매려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항상 품어있는 병과 같은 그런 뭉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매라든 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항상 나는 그걸 포부에 품고 있으니까 내 이런 걸 왜 왜 사가지고 그냥 거예요? 할머니 두고 드시라고. 그 놔두세요. 제가 옮겨 드릴게요. 아니요. 안에 여기 무거워요. 그거. 아니.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볼게요. 네. 네. 가요서. 네. 저기 아가씨도 우와 아버님께 백년도 괜찮아요. 네 할머니 네. 가볼게요. 네. 건강하고 네. 네. 하는 일이 모두 다 순수 잘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딜 가나? 네. 비극의 역사가 빚어낸 아픔을 평생의 한으로 껴안고 살아온 나날. 풀릴 길 없는 애달픔은 오늘도 그리움으로 쌓여갑니다.